의료계 집단 휴진이 보름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전공의들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시기에 의료 문제까지 겹쳐서 국민 여러분께서 크나큰 걱정을 하시고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의사 국가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전공의 고발 문제도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의료계도 국민 앞에 많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서로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더 성숙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의료계는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함께 노력해 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거리 두기에 동참하신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를 좀 더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불편을 견디시며 방역에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 장마와 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의 한 복판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경계해달라고 국민과 지자체에 늘 부탁을 드렸지만 이번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당소속 의원들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활동이 당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의원님 누구나 개인보다 당, 당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며 모든 행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